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2024년 6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프리퀘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언제 보냐?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6월 4일 날 보게 되고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나이가 많은 고의고사 학생들은 이때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범위 보시면 이제 통합과학은 역학적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원 전체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 대부분의 학교에서 순서대로 나간다면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공부를 하라 해도 잘안 하겠죠?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기말고사 범위랑 겹치는 요 단원 있죠. 역학적 시스템. 여기는 이제 통합과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아마도 범위가 겹친다면 굉장히 메인 단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미리 공부를 하고 보는 것도 내신과 뭐 모의고사를 모두 잘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년 뒤에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평가가 되겠지만 아마도 통합과학이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으로만 통합과학이 시행되는 요근 3년 동안에는 모두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점이 넘으면 1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여러분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문제 두 문제를 소개할 거예요. 두 문제는 작년 이 6월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14번 문제였어요. 얘가 41%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 제가 정답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정답률은 항상 20은 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은 오지선다형이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빼고 찍어도 20%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는 한 20%, 25% 요 사이 학생들만 실력으로 풀어서 맞췄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췄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런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올해 나올 모의고사에 이런 걸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온고밀도 광원에서 나온 빛을, 고온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에요. 여기도 빛이 가고요. 여기도 빛이 가요. 근데 여기는 수소기체를 통과한 잔여빛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흡수선이 되죠. 그 다음, 수소기체 자체에서 발생한 빛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방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온고밀도의 그 스펙트럼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는 요런 게 이제 우리의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겁니다. 자, 기억, 원문자 기억은 방전광에서 나온 빛과 스펙트럼이 같다. 이 흡수선이니까 틀렸죠? 기억은 흡수선인데 방전광에서 나온 거는 방출선이 돼야 돼요. 니은,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 선의 위치는 같죠. 똑같은 수소를 대상으로 흡수선과 방출선을 관찰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디귿, 태양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대기를 통과하여 나타나면 흡수선이 나옵니다. 뭐 브라운호퍼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니은이 아니라 기역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답은 니은 번만 맞고 2번 이렇게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잖아. 그 이유를 고민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슥슥슥 해가지고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펙트럼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자료 해석을 잘 하셔야 문제를 푸는데 틀림없이 풀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니까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5kg 정지, 이런 거잘 읽으셔야 된다 했어요. F로 작용하고 힘과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읽으셔야 돼. 밑에 있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 충격량이 될 거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2초. 0에서 2초니까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 하시면 20될 거고, 2에서 3초까지도 역시나 면적 구하시면 되는데, 구하시면 10과 20의 절반 15에다가 1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냐 물어보면 당연히 안 같다 쓰시면 되겠고요. 니은,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2초, 1초 두 배냐. 운동량의 크기는 얘 처음 운동량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2초일 때는 20만큼 받으니까 20이 될 거고요. 1초일 때는 충격량이 10이니까 1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의 운동량이 몇 배냐? 두 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도 두 배고 운동량도 두 배다. 쓸수 있겠네요. 마지막 디귿입니다.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3초일 때 얘네가 총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면 75예요. 75인데 75라니 35죠. 35요. 근데 얘가 이 운동량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 변화량이 이5 곱하기 V 이렇게 될 테니까 V 값이 얼마가 되냐? 7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게 이제 한 발짝 떨어서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인데 이런 게 이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쉽게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고 우리가 이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 모의고사 어차피 그거 들어가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대학 가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내가 이거 신경 써서 봐야 되는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첫 번째는 적어도 내신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준비를 좀 해라. 이왕 공부하시는 거꼭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다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신 보실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해 주세요. 특히 역학 시스템 여기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준비를 좀 열심히 미리 공부를 해놓고 모의고사를 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신 때한번더 준비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 고1 학생들한테 특히나 많이 얘기하는 건데 공부를 한번쫙 내신 때 끌어서 쫙 하고 벼락치기죠. 쫙한 다음에 버리고 쫙한 다음에 버리면 여러분들 고3 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쫙 하지도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은데 쫙 하셨으면 웬만하면 누적하셔야 돼. 이 누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암기만 하시면 안 돼요. 단순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내신 때야 급하니까 단순 암기 막 했더라도 이 실제로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하실 때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수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지양하시고요.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하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런 게 이제 누적되면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넓어져도 그러니까 수능은 어떻게 보면 고 1, 2, 3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이런 요령이 없으면 굉장히 쉽지 않다. 뭐 수능도 하루 전에 벼락치기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긴 텀을 가지고 보는 시험들은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6월 모의고사 프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저는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